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좀 이렇게 개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여러분한테 익숙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건 옛날에, 그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어디 중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할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들어 봤던 자료가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죠? 네. 컴퓨터가 계속 진화를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거의 사람을 많이 따라잡은 게 많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딥블루라는 컴퓨터,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컴퓨터는 사람과 체스 경기를 해가지고 이겼죠?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퀴즈 대회에서 미국의 퀴즈왕 두 명과 대결을 했을 때 역시 컴퓨터가 이겼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거의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것처럼 보이게 발전을 했는데, 과연 그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게 가능한가?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컴퓨터의 원리 중에 가장 단순한 원리를 모아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본 자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유치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 컴퓨터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왼쪽에 가위바위보 버튼이 3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위바위보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전구가 3개가 있습니다. 만약 왼쪽 사람이 가위 누르고 오른쪽 사람이 볼을 누르면 누가 이겠죠? 네, 왼쪽 사람이겠죠. 그러면 왼쪽 전구가 켜져요. 왼쪽 사람이 가위, 오른쪽 사람이 바위 누르면 누가 이겼죠? 네, 오른쪽 사람.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 전구가 알아서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비겼으면 가운데 전구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스위치와 전구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가 바로 여러분이 중간고사 이전까지 네, 한반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스위치나 아니면 그런 간단한 전기 소재들 가지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가위 누르고 바위 눌렀을 때 누가 이겼는지 생각해가지고 표현하는 것 마냥 것처럼 보이게 회로를 꾸밀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런 걸 만드는 과정은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이것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 그 생각과 동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정리된 동작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수식을 전기 회로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서 동작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만약에 직접 전구를 켠다면 언제 켤까? 그걸 정리해 보는 것이 되겠어요. 자, 왼쪽 전구를 켜는 경우는 저렇게 세 가지겠겠죠? 왼쪽 사람 가위, 오른쪽 사람 보, 왼쪽 사람 바위, 오른쪽 사람 가위, 왼쪽 사람 보, 오른쪽 사람 바위. 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그 왼쪽 전구를 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전구, 가운데 전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되면은 이제 저 정리된 것을 수식으로 옮길 텐데요. 좀 애매하죠? 네. 생각과 혹은 동작을 어떻게 한 식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네, 좀 애매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신 분이 불이라는 분이 되겠어요. 저분은 1800년대에 사셨던 수학자가 되시겠는데요. 저분이 일평생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거를 평생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불대수학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뭐 불대수학 해가지고 아주 거창한 뭐 그런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대수학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쭉 해왔어요. 자, 위에 문제 한번 보죠. 왼쪽에 동전 X개가 있고 오른쪽에 동전 Y개가 있으면 동전 모두 G개이다. 자, 저거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대수학이에요. 우리 실상화에 있는 것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 네, 그게 대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왼쪽에 동전이 3개, 오른쪽에 5개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3 더하기 5는 8 해가지고 8개라고 할 거예요. 자, 왼쪽에 3개 있고 오른쪽에 5개 있다. 그럼 모두 몇 개냐? 이 문제를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그 학생은 어떻게 그걸 계산할까요? 네, 손가락으로. 맞아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5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이렇게 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세죠. 우리는 3 더하기 5는 8이라는 식을 계산함으로써 그 개수를 알아내요. 네, 무슨 말이냐? 자, 3 더하기 5는 8이라는 이 식은요, 동전에만 적용되는 식은 아니죠. 아니, 일반적인 식이에요. 3 더하기 5는 8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맞는 식이고요. 우리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5개가 있을 때 그런 사실을 수학의 세계인 3 더하기 5는 8이라는 그걸로 바꾸고 3 더하기 5는 8을 계산해서 8이라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8이라는 결과를 다시 실생활에 가서 아, 8개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불대수는 무엇이냐? 네, 그런 과정을 한번 이러한 생각 혹은 동작 혹은 논리적 사고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즉, 왼쪽 사람이 가위를 내고 오른쪽 사람이 볼을 내면은 왼쪽 사람이 이긴다.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수식을 옮기고 싶은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왼쪽에 동전, 오른쪽에 동전 할 때는 동전의 개수라는 값이 있죠. 이것도 역시 뭔가 수식을 옮기려면은 여기에 들어간 어떤 값이 필요해요.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있는 이 생각들, 단위, 조금만 작은 생각들이 되겠죠? 왼쪽 사람이 가위를 낸다, 이 생각이라든지, 오른쪽 사람이 볼을 낸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조금 갈라진 그런 생각들에 대한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테고. 두 번째로는요, 위에 예를 보면은 왼쪽에 X계가 있고 오른쪽 Y계가 있을 때 그걸 더하는 연산이 존재하죠. 그렇다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역시 요 생각과 요 생각 사이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뭔가 연산이 존재하겠다.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이란 분이 거기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아, 이 세상에 모든 생각이 되는 딱두 가지 값만 존재하겠구나. 네, 참과 거짓. 네, 딱두 가지 존재하겠다. 그런 걸 생각해내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보자. 자네, 손 들어보고. 자네, 손 들어보고. 자, 자네는 가위 내고. 자, 가위, 가위. 자네는 주먹 내고. 자, 왼쪽 사람이 가위 내고, 오른쪽 사람이 주먹을 냈죠. 자, 그러면 왼쪽 사람이 가위를 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값은 참. 자, 이 학생이 지금 주먹을 냈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 사람이 볼을 냈단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 그러면 저 문장, 저 생각의 값은 거짓. 8레이고요. 자, 그럼 누가 이겼어요? 네, 오른쪽 사람이 이겼죠. 네, 오른쪽 사람이 이겼으면 왼쪽 사람이 이겼단 말은 네, 거짓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거짓. 저쪽 문장의 값은. 자, 이렇게 각각의 생각마다 하나의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해본 건 무엇이냐? 이둘 사이 어떤 연산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연산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참과 거짓 사이 연산을 취하면 거짓이 결과 나오는 뭐 그런 종류의 연산이 필요해요. 즉 생각과 생각을 연계시키는데 뭐 이런 식의 결과값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연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불이란 분이 계속 고민하셨어요. 하다가 이런 결론이 도달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고 과정, 논리적 사고 과정은 단세 개의 연산자, and와 or와 not 이세 개의 연산자만 가지고 모두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어요. 자, and 연산자부터 살펴보면요. 아,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고돼 있죠. 네, 우리말로 그리고예요. 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고로 연결되는 두 가지 생각은 연산자 and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저 and 연산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쪽 다 참이어야, 양쪽에 오는 P 연산자 두 개가 둘 다, 값이 둘다 참이어야만 결과가 참이 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 and 참은 참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왼쪽 사람이 가위 내고 오른쪽 사람이 보는 게둘다 맞았다면은 네, 왼쪽 사람이 이겼다는 말이 참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왼쪽 사람이 가위 냈다 참, 오른쪽 사람이 가위 냈다 참, 참 and 참은 참이니까 결론이 뭐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and 연산자가 되겠고요.
참인데 거짓은 거짓이니까 뭐 저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산자는 오화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저거는 양쪽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참인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오와 참은 참이고, 참오와 거짓 참, 거짓오와 참은 참, 뭐 거짓오와 거짓은 거짓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연산자를 다 써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오화가 쓰는 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왼쪽 사람이 이긴 경우가 아까 그 하나의 경우밖에 있진 않을 거예요. 네. 저렇게 세 가지 경우 다 있었죠? 그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으면은 결과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이두 개의 문장은 오화라는 연산자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대해서 불대수식으로 완전히 옮기면 이와 같이 되겠어요. 왼쪽 사람 가위 and 오른쪽 사람 보. 왼쪽 사람 바위 and 오른쪽 사람 가위. 왼쪽 사람 보 and 왼쪽 사람 보 and 오른쪽 사람 바위. 그리고 요세 가지 경우를 좀더 오화로 묶으면은 왼쪽 사람이 이긴다에 대한 불대수식이 나오겠습니다. 뭐하러 이 짓을 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요렇게 해놓으면은 저 왼쪽 사람이 이긴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왼쪽 사람이 가위 내고 오른쪽 사람이 바위 내면 누가 이겼죠? 네, 왼쪽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거짓이죠. 네. 저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 사고방식을 거쳐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왼쪽 사람이 가위 냈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 사람이 가위 낸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거는요? 이건 거짓이죠. 왼쪽 사람이 보을 낸다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 거짓 되고요.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 이것도 거짓이고, 이건 참이죠. 참인데 거짓은 거짓. 거짓인데 거짓은 거짓. 거짓인데 참은 거짓. 네. 거짓은 거짓. 네. 엔드 연산자에 대한 그몇 가지 법칙에 따른 계산만 가지고 아, 왼쪽 사람이 이겼다면 틀린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죠. 네, 아주 복잡해 보여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까 그 가위바위보 컴퓨터 그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과정까지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그걸 계산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식을 계산해주는 전기회로를 이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기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1900년대에 사셨던 샤논이라는 분이 되겠어요. 네, 저분은 이제 불대수를 어떻게 그 불대수 계산하는 식, 불대수식을 계산하는 전기회로를 꾸밀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생각했던 뭐냐면요. 전기회로 어떤 특수한 성질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아주 간단한 전기회로가 되겠죠. 건전지와 스위치와 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스위치 열려있으니까 전기가 안 흘러서 전구가 꺼져 있고요.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네, 전구가 켜지겠죠.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와 흐르는 상태, 전구가 꺼져 있는 상태와 켜진 상태, 이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두 가지 상태를 샤넌이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불대수의 참과 거짓, 그두 가지 값에 짝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서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는 거짓으로, 스위치가 닫혀서 전기 흐르는 상태는 참으로 한번 짝을 지어 보셨어요. 스위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열려있는 것은 거짓, 닫혀있는 것은 참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아, 이제 값에 대해서는 전기회로 옮겼으니까, 이제는 연산자, AND, OR, NOT이라는 그세 개의 연산자는 어떻게 전기회로 옮길까? 또 고민해 보셨어요. 그 결과, AND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셨던 거죠. 자, 스위치 두 개와 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 스위치는 왼쪽 사람이 가위낸다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스위치는 오른쪽 사람이 볼을 낸다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말이 참일 때는 닫고 거짓일 때는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구는 왼쪽 사람이 이긴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 사람이 이긴다가 맞는 말이면 켜지는 거고 틀린 말이면 꺼지게 되겠어요. 자,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둘 다 눌러져서, 즉 왼쪽 사람이 가위 내고 오른쪽 사람이 볼을 내가지고 둘 다 맞는 말이어서 둘 다 누르게 되면 켜지겠죠. 그러면 왼쪽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참이어서 켜지는 것과 같은 동작이 되겠어요. 어느 하나라도 열리면은 왼쪽 사람이 가위를 냈는데 오른쪽 사람이 볼을 냈다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전구가 꺼져요. 단순한 회로죠. 이 뭐 단순한 여러분이 초등학교 배웠을 그런 회로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로에 지금 여러분이 겪어야 할 사고의 개념의 어떤 전환이랄까? 그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아까 그 가위바위보 컴퓨터를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마치 가위바위보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런데 그 회로에 들어있는 것이 결코 복잡한 회로가 아니에요. 어떤 회로 들어있냐? 이름 회로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회로들은 무엇으로 들어있느냐? 네. 이 회로를 보면은 단순 연결이죠. 스위치 두 개랑 전구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동작을 보면요. 마치 AND 연산을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위치 두 개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두 개를 마치 AND 시킨 것처럼 보이도록 보이도록 연결시켜 놨고 밖에서 보기에는 마치 이 회로가 실제로 AND 연산을 계산한 것처럼 AND식을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조합해 놓으니까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각종 체스를 푼다든지 퀴즈를 푼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AND 연산은 직렬, 저거 스위치의 직렬 연결이죠. 그럼 OR 연산은 무슨 연결이면 될까요? 네, 병렬 연결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네, 전구가 켜져서 네, OR 연산을 계산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 컴퓨터를 만들 준비 다 됐어요. 이건 왼쪽 전구에 대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왼쪽 전구에 대한 불대 수식은 왼쪽 가위 엔드 오른쪽 보, 왼쪽 바위 엔드 오른쪽 가위, 왼쪽 보 엔드 오른쪽 바위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OR 연결시킨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이, 이거를 그대로 회로로 옮기면 돼요. 왼쪽 가위와 오른쪽 보가 AND니까 왼쪽 가위에 대한 스위치와 오른쪽 보에 대한 스위치 두 개는 직렬 연결. 왼쪽 바위와 오른쪽 가위도 AND니까 그 두 개의 스위치는 직렬 연결. 이것도 AND니까 직렬 연결.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는 OR니까 병렬 연결. 이렇게 넣으면 왼쪽 전구에 대한 전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사람이 가위 누르고 오른쪽 사람이 볼을 눌렀다. 그렇다면은 마치 얘가 왼쪽 사람이 가위 내고 오른쪽 사람이 볼을 낸 것을 보고 이 판단을 한 것 마냥 한 것처럼 왼쪽 전구가 켜져요. 그 이유는 스위치를 저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얘 전기 회로는 그냥 연결시킨 거에 따라 동작했을 뿐이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얘가 아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불을 켜준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안 켜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 전구와 가운데 전구 역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 회로를 다 모으면은 네, 가위바위보 컴퓨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네. 10분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약간 좀 직관적으로는 약간 모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불대수를 전기회로로 옮기면서 뭐 이런 성질에 집중했다고 했죠.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 전기회로에서, 전기회로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참 거짓에 이제 짝을 지었죠. 버튼이라는 스위치, 전구는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전기는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그런데 두 가지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저런 전기 회로만 있는 건 아니죠. 저런 이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컴퓨터를 만드는데 쓸 수가 있어요. 두 개 상태가 있고 그걸 가지고 AND와 NOT 연산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막대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막대의 두 가지 형태를 민다, 당긴다 두 가지 형태를 정의해 가지고 참과 거짓으로 짝을 짓고요. 그걸 가지고 엔드와 낫 연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제 막대로 이루어진 막대와 용수철로 이루어진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와 연산이 되겠어요. 자, 왼쪽에 두 개가 입력이고요. 오른쪽에 출력이에요. 만약에 왼쪽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어서 밀게 되면은 이 넓은 판이 밀리면서 이쪽 끝도 밀게 되겠죠. 네.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참이다. 네. 오와 연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정의할 수만 있고 어떤 그 엔드와 낫 연산을 구현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막대로 틱택토를 게임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자, 틱택토 게임은 뭔지 아시나요? 이런 게임인데. 네. 이렇게 선으로 9개의 칸을 만들고 동그라미 X를 서로 번갈아 그려가지고 먼저 세 개를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세 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네. 뭐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즉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이 게임을 서로 대결해 가지고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이제 막대 장난감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복잡해 보이죠? 네. 어떻게 만들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다 불대수식이고 그 불대수식을 막대로 옮긴 거예요. 사람이 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가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를 다 식을 만들고 불대수식을 만들고 그 식에 기반해 가지고 아까 그 막대 가지고 네, 그런 엔드와 낫 연산을 다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아까 그 거기 사진에 보였던 그 컴퓨터라고 정의했는데 그 게임기는 그 MIT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놀러 가게 되면 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생각해 봐야 할게 뭐냐면요. 이 회로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회로가 되겠죠. 네. 버튼이랑 스위치를 연결시켜가지고 전기 흐름을 이제 제어하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버튼의 기계적 움직임을 이 회로의 전기 흐름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을 바꿔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엔드라는 연산 자체에만 집중한다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버튼을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라는 기계적인 신호를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라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네, 그러한 연산자라고, 혹은 부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종류와 출력으로 나가는 전기 신호 종류가 다르죠. 기계 신호를 입력받아서 전기 신호를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그 신호 종류가 다르면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여기 이 출력을 받아가지고 이 뒤에서 뭔가 이걸 받아가지고 뭔가 뒤에서 뭔가 또 하고 싶을 때 이 뒤에 붙는 것은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야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기계신호를 입력받아야 되죠. 이런 뭔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둘 다 전기 신호를 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없을까? 네, 그럼 편하겠죠? 네, 이런 회로가 없을까라고 이제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즉, 엔드 연산이라면은 이쪽에 전기가 주고 이쪽에 전기가 주고 둘 다 전기가 흐를 때에만 출력으로 전기가 흘러나가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전기가 안 흐르고 이제 안 흐르고 있다면은 저 출력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않는 그러한 회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저걸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배웠을 과학 지식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회로 중에는요. 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네. 전자석입니다. 이쪽에 전기가 흐른다면 이 전자석에 스위치를 끌어당겨서 스위치가 다치겠죠? 이쪽에 전기가 흐른다면
이 전자타격이 스위치를 끌어당겨가지고 스위치가 닫힐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전기가 흐르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다 닫혀가지고 바깥으로 전기가 흘러나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엔드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들 장난감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요거는 전자기적 계정기라 부르는 중요한 전기 부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요. 네. 그리고 저 계정기를 이용해서 제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네. 1941년에 콜라드 추젤이라는 분이 만든 G3가 되겠고요. 저거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몇 대의 이제 컴퓨터 중에 한 대가 되겠어요. 네. 저기 외형은 뭐 캐비넷 두개 정도 크게 되겠고요. 네, 무게는 1톤 정도 나가는 컴퓨터 되겠습니다. 계정기를 2600개 사서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뭐 동작 속도는 대충 곱셈 한 번에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는 뭐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저런 것도 있고요. 네, 마크 1이라고 네, 크기가 저렇게 크고 무게가 4.5톤이 나가는 네, 저런 이 컴퓨터도 역시 안에 계정기가 주요 부품으로 사용됐어요. 계정기 3500개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정기 가지고 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계정기는 결국은 안에 내부에서 전기적인 움직임을, 전기의 흐름을 기계적인 움직임을 바꿔요. 네. 전자석을 이용해 바꾸죠. 전자석을 이용해가지고 기계적인 움직임 바꾸고 그걸 다시 또 전기 흐름 바꾸는 약간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는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전기적인 현상만 가지고 저런 엔드와 낫 연산을 만들 수가 없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 진공관이 되겠어요. 진공관은 전구랑 거의 똑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도중에 발견한 현상에 기초해서 만든 게 진공관이 되겠어요. 진공관은 밑에 발이 세 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전구는 발이 두 개죠. 근데 그게 세 개예요. 자, 이세개 역할은 무엇이냐? 양쪽 끝은 똑같이 뭐 건전지의 플러스극, 뭐 양극, 음극 이렇게 물리는데요. 이 가운데 발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양쪽으로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즉, 이 가운데 발에 전기를 주게 되면은 이 양쪽으로 전기가 통하고요. 이 가운데 발에 전기를 주지 않으면은 이 양쪽으로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마치 이게 이쪽에 전기적 입력을 받고 전기를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로 신호를 내줄 수 있는 스위치처럼 되겠죠. 그래서 저 진공관을 가지고 이렇게 엔드 연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진공관의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일컬어지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1946년에 만들었고요. 무게는 무려 27톤이나 나갑니다. 그 진공관을 저기 17,000개쯤 썼고요. 네, 동작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1초에 수백 번이니까. 아까는 곱셈 한번 하는데 뭐몇초 걸렸는데. 네,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네, 순수하게 전기 현상만 가지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졌어요. 아는 사람도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애니악 찍은 사진이거든요. 애니악이 어디 있죠? 네. 안 배우나? 네. 지금 저두 사람은 현재 애니악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밖에서 못 다루기 때문에요. 방처럼 만들었어요, 애니악을. 그래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조작하도록 만들었죠. 저렇게 커진 이유가 뭐냐면요. 진공관 부품의 크기가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커요, 한 개가. 그렇게 큰 거를 17,000개 넘게 저렇게 사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크기를 줄일 수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최초 발명된 그 트랜지스터를 복제한 것이 되겠고요. 총 3명의 과학자분이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하셨는데요. 그세 분은 이걸 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만큼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 예가 되는 사진들이 되겠는데요. 발이 세 개가 있죠? 아까 진공관 같이 발이 세 개예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발에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쪽 발로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게 제어가 돼요. 그래서 진공관 하나를 저 트랜지스터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이게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엄청 작죠? 손바닥보다 더큰 진공관을 저렇게 작은 트랜지스터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벽장 정도의 크기로. 그리고 진공관에 비해서 속도도 더 빠르고 열도 적고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더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집적 회로가 되겠어요. 집적 회로는요, 하나의 부품 위에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일컬어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요, 인텔 4004라는 집적 회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확대한 사진이에요. 원래 크기는요, 가로가 1cm, 세로가 1cm예요. 그 안에 트랜지스터 몇개 들어있냐면요, 2600개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그렇게 작은 면적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집적 회로 기술을 통해서요. 참고로 말하면 인텔 4004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현재 쓰고 있는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시작입니다. 요거 인텔이 요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회사더라? 일본의 샤프던가 회사에 이제 계산기 만드는데 납품을 하는 걸 시작으로 인텔이 이제 성장을 시작했던 거예요. 자, 집적 회로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드디어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크기가 됐어요. 이 이전에는요, 컴퓨터의 크기가 엄청 컸기 때문에 개인이 컴퓨터를 소장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꿀 일이었어요. 거대한 큰 연구소에서 가운데 컴퓨터 큰거 하나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컴퓨터가. 그런데 컴퓨터의 크기가 집적 회로를 통해서 작아지니까 드디어 책상에 올라가게 되고 개인용 컴퓨터란 말이, 한 사람이 소유하는 컴퓨터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요, 그런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처음에 열었던 그러한 컴퓨터들이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게 애플이죠. 애플이 원래 PC 회사였어요. 지금은 아이팟 뭐 이런 거 팔지만요. 저 애플이 아마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의 상업적으로 널리 많이 퍼지게 된 거의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어요. 자, 그런 집적 회로 계속 발전해가지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텔 코어 i7.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죠? 이거 실제 크기는 가로가 4cm, 세로가 3cm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제가 좀 헷갈린데요. 억 단위예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억 단위의, 뭐, 몇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전에 들어가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대수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면 좋겠다는 것을 불대수식으로 표현하고 그 불대수식에 맞게 트랜지스터들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아주 발전 시대에도 결국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 거짓 엔드 원 낫. 이 강의는 이 안에 있는 강의 내용,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이 책을 참고해서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논리 설계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교양 서적이 잘 없어요. 그럼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교양 서적들이 많이 있죠. 물리학 쪽을 이제 소개하는. 근데 이쪽 분야는 거의 없는데요. 이게 보기 드물게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약간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쪽 분야에 뭐 좀 재미있게 읽고 싶으면은 괜찮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 뭘 배우냐면요, 바로 논리 회로의 설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불대수식을 전기 회로로 옮긴 걸, 옮긴 것을 논리 회로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전기회로로 꾸민 것이죠. 물론 반드시 전기회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걸 꾸밀 수도 있죠. 아까 막대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할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전기회로가 되겠어요. 전기회로는 아까처럼 스위치라든지 전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집적 회로라든지 아니면은 LED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회로 꾸미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었죠? 중간에 불대수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전기회로로 옮겨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불대수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강의 일정 처음을 보면요. 불대수 1, 불대수 2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두 번, 그 2담 두 번, 두 번의 강의에 대해서요. 네. 책에서는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네. 요 안에서 이제 불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볼 겁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동작을 불대수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것이 4장의 내용이 좀 되겠어요. 그래서 4장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 생각이나 동작을 이제 불대수로 옮기는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불대수를 바로 전기, 우리가 써놓은 불대수를 바로 전기회로 옮기면요. 좀 복잡할 때 많아요. 왜냐면은 생각을 바로 불대수로 옮기면요. 좀 길어요, 이게. 긴데, 그걸 바로 전기회로 옮기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운데 간략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좀 더 간단히 줄이는 거죠. 네. 이 간략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예, 네, 여기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거의 중간고사까지 거의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간략화된 불대수식을 어떻게 전기회로 꾸미느냐. 네. 이거는 나중에 보통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네. 여기까지 중간고사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엔 뭘 배우느냐. 네. 제가 오늘 앞에 그 세미나 앞에 그 강의 앞에 개요에서 설명 안 한 개념이 뭐냐면요.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가 없는 회로를 조합회로라고 부르고요. 없는 회로를. 메모리가 있는 회로를 순서회로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배우는 내용은 조합회로예요. 네.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우는 내용은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안에 메모리를 넣었을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순서회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강의 일정이 있듯이 내일은 강의합니다. 강의 장소, 예? 네, 장소는 B101호예요. 네, 웬만하면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네, 다른, 강의 시간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 앞쪽에 101호실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내일 봅시다. 고맙습니다.